무관심 방관 방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있었던 시포지엄처럼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로드맵, 예, 그다음에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구체적인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도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시간은 없습니다. 시간이 6.13 지방선거가 상당히 영향이 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6월 6일 날 행사도 불과 뭐 며칠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그런 로드맵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건 어렵다고 보거든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앞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예, 구체적인 방안이 좀 섰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한성자원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전역 군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잠자고 있습니다. 전역 군인들만 쏟아져 나와도 이 나라 바로 잡습니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드맵은 매주 토요일 날 우리가 일파만파 주간으로 하는 동아면세점 앞 한 1,000명, 뭐 1,500명 이렇게 모이면은 그 팀은 반드시 청와대 앞에 가서 우리가 병력이 부족하지만 병력이 낮춰면 쳐들어간다. 그때 우리 경찰들은 길을 비켜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연도에서는 우리는 청와대를 점령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로드맵은 이미 있다. 매 주말 행사 때마다 우리는 청와대 점령을 추진한다. 그런데 병력이 5만 명 이상 모였을 때 또는 뭐 그보다 약간 적어도 그때는 밀고 들어간다 이겁니다. 따라서 6월 6일 날 일단 5만 명 이상을 모아야 되고 그 5만 명 중에 결사대 5천 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고대 교육 트러스트 포럼의 이종만 부회장입니다. 저희가 계속 태극기 운동으로서 한성주 장군님의 국민저항권 발동에 의해서 곧 있어서 청와대는 국민의 힘으로 당연히 문재인 집단들이 진압이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우리 애국 국민들이 의구심을 하는 게 작년부터 미국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을 동시에 제압을 했을 때 수권 세력이 과연 있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애국 국민들의 의구심점이 많이 문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즉은 가짜 문재인 집단을 끌어내리고 났을 때 수권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정당적 세력이나 애국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유종렬 총재님 앞으로 여쭙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일어서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겠습니다. 하나는 전략적 측면이고 하나는 여론적 측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유지가 되는 상황 하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그 문제는 집권층이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권층을 우리가 밀어제꼈을 때 그 집권층을 수요받는 세력이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파 세력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당도 보면은 아주 웃기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번 선거에 사전선거를 좀 해라 사전투표해라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사전투표하라는 것은 집권층이 사전투표한 것을 표로 살짝 바꿔서 자기네 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걸 뭣도 모르고 그대로 해야 된다 하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나라의 지금 한국당이 그만한 준비가 체제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확실하게 우파적이고 자유민주적인 기본 개념이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고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유민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후보자들을 많이 우리가 영입을 해서 키워드려야 됩니다. 자꾸 지원해드리고 키워드려야 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제가 미국과는 저 여러 가지 정보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특수한 지금 작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발표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그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의 우파 세력들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똘똘 뭉치시고 또 좋은 참신하고 건전한 후보자들을 많이 많으시면 좌파를 완전히 물리쳤을 때 그분들을 아마 새로운 지도자로 초빙해서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약간 좀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저 유종열 총재님께 이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따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국민 저항권 행사를 할 시점이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우선 언제 할 것이냐 이렇게 보니까 6월 6일 날로 잠정 지금 계획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5일 남았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대군총이 주도해가지고 이걸 성공적으로 할 것이냐 이게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첫째가 많은 이 군중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제일 관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침 우리 유 총재님은 일파만파의 총재님이시기 때문에 그 면을 가장 깊이 생각을 하실 거라 믿고 이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일파만파하고 우리 한성규 시사 브리핑하고 기타 그 애국 시민들하고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역이나 대한문이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 애국운동을 태극기 운동을 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 목적은 대한민국이 적화돼서는 안 된다. 근데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하는 그 파타 대통령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폐지시키는 데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조금씩 성격이 집회 그 지도자들이 성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번만은 6월 6일만은 똑같이 청와대에 쳐들어가는 이러한 것이 제일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 유 총재님이 그 지도자들하고 애기라도 만나가지고 우리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이런 일이지 박근혜 속방 이렇게 막 하는데 문재인을 끌어내고 이 정권을 퇴출시키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6월 6일날 전 집회가 하나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앞서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여러분들 좀 실망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전략 제가 이제 정치학을 했지만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그렇고 중국 정부도 그렇고 제 전략을 많이 이제 자문을 받는데 전략가의 입장으로서 제가 이제 답변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장군님께서 6월 6일을 우리 목표 날로 잡았다 하시는데 목표라는 건 군사 전략에도 그렇지만 일반 정치 전략에도 목표라는 1차 전략이 있고 2차 전략이 있습니다. 3차 목표도 있고 근데 6월 6일 목표는 1차 목표로서 우리가 청와대까지 가서 걸팍준다는 거지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는 것까지는 아닐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차 목표를 해서 크게 성공하면 그 다음에 2차 목표는 더 많은 사람이 모을 겁니다. 뭐 우리가 1차 목표에 성공한다면 아마 100만, 뭐 100만, 150만 모일지도 몰라요. 그럼 그때 쳐들어가서 싸그리 엎어버려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1차 목표에서 우리의 목표를 이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한 장모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셨고 저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뭐 애국단체 뭐 이런 단체를 포용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기 조원지 그쪽 사람들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하고 같이 힘을 합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우리 장 총재님 모시고 저도 거기 가서 아마 저기 강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오는 동안면세점 행사에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 한 장모님의 좋은 이제 계획을 짜놓으시고 저희도 같이 힘을 합쳐서 쌀 겁니다. 그때는 아마 그 조원진 세력도 다 올 거고 기타 세력도 다 올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 쳐들어가면 더 강해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제 자랑을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공산당 좌파들이 심각한 치밀한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보를 저도 좀 일부러 듣고 있는데 그런데 전략하면은 제가 좌파 공산당 애들보다는 제가 훨씬 앞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셔야죠. 마지막 응답은 3분을 꼭 지켜주시면 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 청년연합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 정도현이라고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저기 이제 연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국민 저항권이 이제 정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강연을 이제 연설을 듣다가 이제 제 머릿속에서 이제 조각이 맞춰진 부분인데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의 이제 CIA 요인들을 풀어서 그쪽에서도 이제 쿠데타를 유도를 하려고 북한에서 이제 국민 저항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좀 회담을 좀 찬성도 해주는 척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북핵이 이제 완성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주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비밀 요원들이 활동을 하면은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제 깨어나는 걸 유도를 한다고도 하는데요. 저희가 국민 저항을 하는 게 의의가 있는 게 이제 문재인 정권에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도 이제 국민 저항 운동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큰 의의를 깨닫게 되어서 이것을 더욱 저희가 활동하는 SNS 조직이나 아니면은 애국 시민단체들의 더 많이 확산하고 유포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마이크. 자, 한 분만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서 올라온 이학은입니다. 어차피 제가 이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는데 한 1년간을 태극기를 들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첫째, 국민과의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특히 젊은 층과의 교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태극기 들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하고는 예를 들면 5.18 문제 전혀 몰라요. 또
월남이 지금 저렇게 됐을 때에 미국의 정책이 저는 잘못됐다고 합니다. 적성금을 끌어들였다는 것은 사실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것이 자유 우방국들한테 엄청난 혼란입니다. 왜 그러냐? 가치관이 멸종됐다는 얘기죠. 지도자의 국가는 항상 해와 달같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 명확한 걸 보고 따라가는데 혼란이 오니까 자유우방 내에서 혼란했죠. 저쪽은 이로움만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첫째 벌어진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자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서 방향제시를 안 했습니다. 방향제시를 안 하다 보니까 맨날 흔들어 봐야 다 소용없고 마지막 가서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보수 세력은 뭔가를 간파해서 여권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저쪽 좌파들한테 다 이용만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얘기되는 것은 뭐냐, 미시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확한 정보를 입수한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저 정보를 다 차단한다고 했습니다. 왜? 제가도 트럼프하고 이제 얘기 이렇게 나누다 보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왜 이럴까요? 전부 다 통신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 아니라고 합니다. 오버에 차단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6.13 지방선거 이건 저는 이미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5월 9일 날 이미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몇 년 전부터 기획돼서 정방사업이 되는데 음파는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당이나 뭔가 자유 보수 세력이 방향지시를 짜러와서 이렇게 가야 한다고 했으면 다 갈 수 있었습니다. 맨날 헛대고대 상황하고 치기 다 놓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원인은,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 원인은 자한당 내에 있다고 보는 건데 이걸 난 탓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단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후로도 6.13 지방선거가 이렇게 사전선거를 하고 표밭특기하는 거 기정사실에서 공모해서 벌써 다 드러났어. 이걸 어떻게 막을 건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수입에 끌려서 또 당할 겁니까? 이건 불모도 뻔한데 뭔가 이런 자구책을 해서 행동강령이 나와서 국민들 끌고 와야 돼. 이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없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 확실히 해줄 때 저희는 안심하고 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건 뭐 죄송합니다. 이건 뭐 오르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또 유촌재님도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자 그러면 이것으로 심포지엄 발표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